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출근 시간 10분 전. 익숙한 듯 사무실로 하나둘 도착하는 직원들. 이곳은 지난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미술에 소질이 있는 발달 장애인을 전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듯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의. 각자 맡은 일을 공유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박스에 제출할 네. 그 그림 공모전을 네.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뭐예요? 예, 다 함께 사는. 다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지금 찬희쌤은 찬희쌤이 잘 그리는 극지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예.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네, 그죠? 예. 네, 알겠어요. 다음에는 그 흑윤쌤도. 일반 인구와 장애인, 흑인도 모두 똑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그려놓고 여기 밑에 있는 거북이 좀 뜬금없을 수도 있고 느림의 상징이기 때문에 느려도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로 그려놓았습니다. 잘 완성하면은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흑윤쌤도 예. 멋진 성과가 있기를 우리가 예.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 예. 예, 수고했어요. 예. 원래 이 두 작가는 이 미술센터 출신인데요. 현재는 직원으로도 고용돼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는 동물들은 모두 동아시아에 사는 동물들인데요. 특히 레서 판다와 황금 원숭이가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로 적극 대상이 된 보호 동물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잘 타는 동물들끼리 모아서 감을 따는 모습으로 의인화시켰습니다. 섬세한 성격만큼 표현력도 섬세한 찬희 작가는 동물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원숭이나 다람쥐 같은 경우 나무를 잘 타오르고 사자나 호랑이는 용맹해서 사냥을 잘하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큰 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는 이곳의 대표 찬희 작가. 부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뻐하셨어요. 그것도 2018년에 제가 취업한 거에 대해서 많이 기뻐했어요. 어릴 때 발달장애가 있는 점은 좀 통제가 많이 어려웠는 반면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저 덕분에 엄마 아빠가 매우 기뻤어요. 이곳에서는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강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움도 줬는데요. 그 결과 직장 내에서 충분히 자신의 몫을 해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성인까지 제가 직접 클레이를 가르치고 지도를 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다면 7년 전 울산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작고, 동규 작고. 자, 이거 딱 작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동규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증이고 만으로는 이제 25살인데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림을 만나고부터는 몇 시간씩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그게 너무 놀라웠고 신기했거든요. 천천히 그려봅시다. 동규 이건 누구야? 형. 형이야? 어이구. 형이 늙었는데. 김동규 이리 와요. 동규 씨 손에 묻어서 싫은가 보다. 자, 손에 묻어서 싫었어. 말을 해야지 그러면. 앉아주세요. 아들이랑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기분 어떠세요? 별로요. 예, 좋죠. 함께 오니까 안심되고. 예예. 늘 아침에 이제 함께 오면은 예예 뿌듯하죠, 사실. 네네. 그림에 문외 아닌 엄마 이정희 대표였지만 동규 씨가 6살쯤 되던 해 우연히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 뒤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저는 굉장히 이제 따뜻한 느낌도 있고 자유롭고 제가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그림은 주변에서 팔아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 미술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 그랬는데도 안 팔았어요. 나중에 제가 보고 누가 한 1억 준다 안 팔든가.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재능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정희 대표. 지금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든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훗날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데요. 동규 엄마로서는 동규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미술을 사랑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울산시청으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몰려든 손님들 통해 정신없는 카페인데요. 하지만 5년 차 베테랑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풍경,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카페인 장애인 바리스타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카페를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눈치도 많이 봤고 너무 소극적이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래 일해온 만큼 손발도 척척입니다. 커피 내리기, 음료 만들기, 설거지까지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철저히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운트는 에이스 직원 민서 바리스타가 맡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돈 번다는 생각으로 급박했습니다. MZ 직장인답게 월급 생각으로 조금 더 힘을 내보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덕분에 카페는 언제나 만석입니다. 지금 저 피디님도 보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중증장애인 사업장이라고 모르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금 한가해진 시간, 한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문 후에도 카운터 앞을 벗어나지 않고 한 바리스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지금 이 음료를 만들고 있는 윤가람 바리스타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그 어떤 커피보다 딸이 만든 커피가 가장 맛있다는 딸바보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딸이 만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일부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응? 눈싸움 하자고? 니 대단하나? 대단한 척 했잖아. 솔직히 뭐 많은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바리스타 되어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게 저한테는 참 기쁨이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게 된 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가람 씨도 늘 최선을 다하는데요. 딸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뭐 욕심이야 완전. 근데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이 바리스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가 좀 많이 지원돼가지고 한 직업이라도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장인 정신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쁘고 밝고 친절도 하고요. 음료도 맛있게 참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음료도 많이 드셔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든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이들은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직장인 마라톤 동호회 뛰음사모 회원들. 그야말로 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출퇴근길에도 달리고 주말에도 달리면서 일상 속 달리기를 생활화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사가 아무래도 교대 근무가 유수다 보니까 휴무 날도 있고 이게 모여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물론 산행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많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기본적인 운동 달리기로 인해서 이 친목도 모두 되고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간단하면서 이렇게 좀 운동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뛰음사모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모여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뛰음사모! 뛰음사모! 화이팅!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좀 멈췄다가 건강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한 게 걷다 보니까는 또 다음에 또 욕심이 다 생기더라고요. 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게 또 뛰다 보니까는 이게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장기간을 뛰다 보면 제 나름대로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아져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12년 동안 계속 쭉 뛰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은 대부분 돈과 뭐 장비가 필요한데 마라톤은 돈과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듯이 그냥 조깅 삼아 운동하다 보니까 뭐 몸도 건강해지고 친구들도 많이 동료들도 많이 사귀게 되는 것 같고 뭐 모든 면에서 마라톤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첫 대회에 출전하는데 이렇게 각자 나름 또 운동 열심히 또 준비하셨겠지만 부상 조심하시고 특히 배탈 안 나게 음식 잘 드시고 내일 하루 쉬었다가 모레 같이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섬진강 마라톤의 제일 장점은 봄에 꽃이 필 때 한다는 게 장점이고 그 강을 따라서 또 이렇게 완만한 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남 호남에 이렇게 한 해는 영남에서 하고 한 해는 이게 호남에서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게 하여튼 영호남에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D-Day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5km와 10km, 하프코스와 풀코스까지 총 4개의 코스에 무려 5천여 명이 참가해서 봄날의 마라톤 축제를 즐겨보는데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풀기 운동은 필수. 근육의 긴장을 잘 풀어서 부상자 없이 안전한 대회가 되어야겠죠. 제가 진주에서 이렇게 광양까지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일단 완주가 목표긴 한데 걷는 것보다는 뛰어서 끝까지 뛰어서 한 번도 걷지 않고 뛰는 게 목표이고 이왕 온 김에 시상은 못하겠지만 메달은 꼭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에 가족들과 함께 함께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섬진강 마라톤 대회가 눈에 띄어서 이게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은 추억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다한면 신원둔치를 출발해서 구례군 운천리 반환점을 돌아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힘차게 달려볼까요? 드디어 시작된 마라톤 레이스.
참가자들 모두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데요. 싱그러운 꽃길과 섬진강 맑은 물길을 따라 이어진 코스는 굴곡이 크지 않은 완만한 길이어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최고의 기록을 위한 최상의 레이스 펼쳐봐야 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제가 아기 첫 아기 나고 거의 8년째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새롭고 즐겁고 너무 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항상 듭니다. 아, 저 몇 해 뛰었는데 아,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2년 안 뛰다가 처음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체력 테스트로 괜찮네요. 반짝이는 윤수를 바라보며 강변을 따라 하염없이 달리는 사람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출발한 지 1시간을 살짝 넘기면서 하프코스 선두 그룹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I love running along the river. It's so beautiful. Yeah, but there was not much shade today. So it was very, very hot, but very beautiful. 오늘 참가한 회원들은 전원 다 완주를 했고 뭐 연습을 좀 많이 못해서 기록은 좀 저조하지만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좀 더 무사 완주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40여 분이 흐른 즈음 드디어 풀코스 도전자가 결승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번 풀코스 1위! 대단합니다. 이야, 2시간 40여 분. 야, 엄청나세요. 대단합니다. 오늘 먼저 1등해서 기쁘고요. 오늘 가족들하고 섬진강 처음 놀러 왔는데 뭐 경치 구경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쁩니다. 이 더운 날씨에 1등까지 해서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뒤에 후미 주자들도 힘내서 무사히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통제로 찬란한 삶의 순간을 맛본 마라토너들. 늘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 되게 예쁘게 생겼다. 핑크 핑크 봄이네 봄이야.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아, 발레리나는 이렇게 인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너무 예쁘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발레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성인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해보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하시게 되면 그때는 네. 가능하실 수 있어요. 긴 시간 동안이라면 오늘은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선 최선을 다해볼게요. 짠! 어때요?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세요. 제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요. 나름 구매를 해봤어요. 발레복이 없으니까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걸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발레복이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매가 중요한 거네. 부끄러워. 제 빨리 가요. 저 지금 뱃살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얼만큼 유연하신지 한번 보고. 솔직히 괜찮아요. 솔직히 저 상처 안 받아요. 좀 많이 안 많이 안 움직여요. 네, 이거 각도가 좀 좁나요? 보통 요 각도기는 하는데 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밀면 그 움직이는 범위가 조금은 네. 있거든요. 근데 빨리 스트레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유연성 너무 없는데 큰일 났네. 일단 허리를 쭉 내주시고 네. 어깨는 펴주시고 팔 옆에 발등 지금처럼 이렇게 쭉 길게 뻗어주시는 게 네. 포인이고 발등 그대로 펴주신 상태에서 꺾으시면 데미 포인, 그다음 뒤꿈치까지 쭉 플렉스. 아 플렉스. 네, 플렉스요? 어깨, 네, 플렉스 오. 포인이에요. 아 네. 네, 그대로 다시 포인으로 넘어가실 때도 발등만 먼저, 발가락은 나중에 여기 먼저 필게요. 어떻게 이게 돼요? 잠깐만. 발등 쭉 밀고. 아 잠깐만 선생님. 여기서 발가락 끝까지 힘줘서. 네. 어 이렇게 계속 써주셔야. 발바닥을 저희가 쓰지 않는 아~ 근육들이 계속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발가락 꺾고 뒤꿈치 밀고 다시 발등 밀고 발가락 놓고 아 이거다 이게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아 알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허리를 네. 펴서 네. 허벅지가 어마어마하게 당기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힘을 주게 되니까 허리를 펴시려면 눌러주는 힘이 있어요 허리를 세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다리로 팔 펴셔서 다시 놓고 위로 쭉 올라가셔서 앞으로 내려가실게요. 쭉 내려가실게요. 쭉 네. 기다리셔야 돼요. 네. 8 카운트 기다릴게요. 7, 8, 9, 10 그대로 발바닥 쭉 당기셔서 하나 둘 아파 4, 5, 6, 7 여덟 그대로 아니 위로 동그라미 그만 동그라미 만드셔서 이제 열 거예요 쭉 열고 짠 하고 이게 이제 하나가 마무리 아 이, 이게 네. 하나면 이걸 네. 몇 번 하려는 거예요? 다음부터 계속 쭉 우와. 끌어올려서 상체 같이 올라오세요 쭉 그렇죠 하나 그래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 중심 원래 잡기 어려운 거예요? 아, 아닌가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쓰러지는 아, 아 쓰러지는 사람이요. 너무 개운하긴 해요. 네, 맞아요. 고통 뒤에 좀 행복이 오긴 하는데 고통을 다시 맛보기는 좀 싫은 것 같은데 또 남았어요. 네, 이제 근력 운동 넘어가시면 되세요. 이제 엎드리셔서 등 운동부터 하실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 맞아요, 맞아요. 예.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원데이 클래스가 몇 분 정도 해요? 원데이로 이렇게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원래 하고 있는 수업 시퀀스에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레슨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 한 시간 반 정도 개인 레슨으로 하고 한 시간 반 동안 스트레칭하고 근력하고 발레하고 네. 어 그냥 수업할 때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해야 이제 몸이 조금 풀리고 그때, 그리고 근력도 그 정도 해요. 그러면? 네, 근력 운동도 이제 스트레칭이랑 같이 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여서 그리고 한 시간 발레. 네, 한 시간 정도 발레 하시고. 자 이제 발을 잡고 발레 네. 동작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 이거 맞나? 이런 거, 이런 거 맞죠? 맞아요. 맞죠? 맞죠? 오, 좋아요, 해봐요. 탄디는 바닥,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발가락 끝까지 포인 만들어주시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쭉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끝 앞으로 나가실 때도 뒤꿈치를 밀어서 그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다시 둘 와, 이렇게.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별것도 아닌 동작 같아 보이잖아요, 이거. 근데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다 들어가요, 힘이. 그다음에는 바드망 탄듀 제때를 하실 건데 여기까지 똑같이 가셨다가 네?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시는 거죠. 좋아요. 그대로 똑같이 4개씩 해주시면 되세요. 네. 1번 해서 저희가 데미포인을 했던 게 이제 바닥에서 발바닥을 쓰셔야 되거든요. 자, 발 이렇게 끌어서 포인! 포인! 아니요, 바닥에서 데미포인. 뿅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아 힘이 들어가네요. 네, 엄청 또 그러니까 힘이야. 모든 동작이 그냥 다 힘이야. 네. 다 힘. 네. 근데 유연성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유연성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유연성은. 아, 강사님은 그러면 난 이 정도까지 유연하다 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 잡을 수 있는 어? 정도? 그게 뭐예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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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만 오 얄미워 저희 최선이에요 아 최선이라고요 우와 아 그 정도 유연이면 하면 진짜 거의 완전 연체동물 수준 아닌가요? 아 저는 안 유연한 편이에요. 아 다른 발레 하시는 분들보다요? 네 그분들은 다리가 뭐 이렇게 당기면 여기까지 오거나 막 이러니까. 몸을 왜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쓰자. 와. 내일 되게 아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아파요. 와,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요? 오. 오. 아픈데 괜찮아. 그죠? 아, 근데 진짜 늘어났다. 여기 지금 말랑말랑해. 응. 어, 그러네요.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냥 더 가고 싶다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우와, 우와, 우와. 아, 진짜 많이. 많이 벌어졌다. 근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세가 바른지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안 되던 동작이 되게 할 정도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매력을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운동들처럼 또 똑같이 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유연해지시기도 하고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힘들진 않게 발레를 계속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아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발레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덕풍계곡입니다. 궂은 날씨 속 바삐 움직이는 차 한 대. 가져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기는 사람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대체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네, 사체 담을 봉지랑 포대, 또 뭐 장갑 이런 거 챙겼습니다. 사체요? 네, 사냥 사체 오늘 수거하러 갈 예정입니다. 한국사냥보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새 강원도에서 폐사한 천연기념물 사냥은 모두 9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죽은 겁니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사냥. 지난 겨울, 이 사냥들이 강원도에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대체 왜일까요? 폭설이 2010년에서 15년까지는 매년 눈이 많이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지 않았었고요. 또 건조한 기후 때문에 2012년에는 산불도 났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지도 좀 교란이 생겼었고 그 이후에 좀 한 10년 만에 폭설이 내리면서 사냥들도 이런 상황에 좀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폭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고 기록적인 폭설까지 내려 서식지가 파괴된 사냥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민가로 내려오거나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수거팀. 발자국. 사냥 발자국이랑 똥이고요. 보통 이렇게 하나씩 커피콩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네, 먹이를 잘 먹었을 땐 이런 짙은 갈색을 띠는데 겨울철에 먹이를 많이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좀 이런 노란색, 이런 흑색을 띠기도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가면서 짜기도 하는데 보통 사냥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똥자리라고 하는 수천 개의 똥이 같이 모여있는 큰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똥을 싸는 편이고 그런 똥자리는 뒤에 큰 바위가 있고 앞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주로 변을 보곤 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없었거든요.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 토요일에 왔었는데 그때 여기서 발견된 사체 수거를 못해서 오늘 수거하러 가야 되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한 사냥 사체.
살은 부패되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이 처참함과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죽은 지 한 2, 3주 가까이 된 것 같고 2월 말에 폭설이 내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폭설로 인해서 먹이를 먹지 못했던 사냥들이 3월 초중반에 많이 퇴사했고 그때부터 어떤 개체가 좀 이러면서 인가가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폭설이 많이 내리면서 주민들도 한 200가구 정도 고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사냥들이 이제 먹이도 부족하고 눈으로 인해서 이동도 쉽지 않으면서 많이 인가로 내려왔었고 그때 영양이 부족하고 살찐한 개체들이 이런 계곡 근처에서 물을 먹어 내려왔다가 사망한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해 굶주린 사냥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나 보호기관에서 나서 서식처에 먹이를 가져다주며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길이 끊기면서 이마저도 중단되고 말았죠. 이는 집단 폐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냥 나이는 보통 풀로 추정을 하는데요. 1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예. 8, 9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테처럼 이 풀의 선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원 지역 산간에서만 무려 493마리의 사냥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냥 사체가 급격히 늘면서 사후 처리를 도와줄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해졌죠. 저희가 울지 산척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악산 쪽에서는 또 다른 뭐 사냥 협회라든지 진행을 하고 계시고 녹색연합은 울지 산척 지역에서 멸종위기 정보센터랑 같이 3월 동안 한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고 녹색연합 자체적으로는 한 5번 정도 와서 모니터링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매번 나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연합에서 이렇게 울지 산척 지역 담당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혹 살아있는 사냥을 구조하게 될 경우엔 이처럼 센터로 데리고 와 건강을 회복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줍니다. 이제 수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늘 해오던 일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사냥의 피해는 매년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니 야생동물 보호 대책이 좀 더 강화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수의 개체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사냥 사체들은 모두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수거해서 산척 시청으로 인계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 사냥 기념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수거한 사냥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하면 수습 과정은 모두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사냥 사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예 연중으로 노인 카메라를 달아놓고 사냥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20년 넘게 이쪽 지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이 잘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번 겨울에는 특히나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보도 좀 들어온 편이었고 그래서 3월 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했었습니다. 1년 365일 사냥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숲속 곳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태가 이상한 사냥을 발견하면 그 즉시 구조 작업에 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이제 수거한 사냥 사체를 삼척시에 인계할 시간. 이로써 오늘의 고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사냥의 생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돌봐오던 터라 이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사냥 사체를 목격하고 수습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저희 2월에 폭설 때문에 3월 동안 한 5, 6번 정도 모니터링 나와서 진행했었고 매번 2박 3일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항상 적게는 한 개체에서 많게는 다섯 개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번 사냥이 죽은 모습 보는 게 좀... 네, 안타깝기도 하고 푸르른 숲을 원 없이 뛰어놀기만 하면 좋으련만 폭설로 인해 먹이는 부족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역 울타리는 사냥의 이동을 제한해 고립을 시켜 개체 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 열악한 환경 속
고통받는 사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사냥은 멸종위기 종이자 천연기념물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조해야 될 개체가 보이거나 또는 사체가 발견됐을 경우에 신고 바로바로 해주시고 또 이런 서식지 보호나 사냥 보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멸종의 기로에 서 있는 위태로운 사냥.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포획을 멈추고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냥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장터. 이른 아침부터 장바구니를 채우러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부 5년차 문채영입니다. 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장바구니에 뭐 물건 남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채소, 과일 이런 거 잘 못 고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요리조리 한번 훑어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 장바구니에 싸고 맛있는 걸로 가득 담아볼게요. 와봅시다. 지역의 다양한 특산품부터 나물, 고기, 꽃게, 과일까지 무려 180개가 넘는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주부들의 천국. 와, 여기 진짜 오니까 사람들도 진짜 많고 물건들도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경북 도내에서 70여 농가에 180품목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바구니 제대로 챙겨왔네요, 진짜.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이런 장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소비자들은 이런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농가들은 이런 장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 장터에 가져와서 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착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윈윈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도 소비자도 모두가 즐거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곳. 아니 근데 여기는 뭘 팔길래 이렇게 줄을 길게 섰을까? 어머, 향긋한 딸기네요. 아저씨 저도 딸기 좀 주세요. 와, 이 불티나게 팔리던 딸기. 와, 이거 맛있겠다, 이 딸기. 네, 고령 딸기입니다. 고령 딸기예요?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맛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네요. 그렇죠, 맛있죠. 네. 한 박스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얼마예요? 이게 1kg 한 박스에 7,000원입니다. 네? 만 원도 안 한다고요? 이 바로마켓에서는 직접 농사 짓는 농부들이 직접 가져와서 소비자는 직접 팔기 때문에 유통마진 없이 이렇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러 가실래요? 네, 볼래요. 네. 궁금해요. 우와, 넓기도 넓다. 새빨간 딸기가 여기도 지렁지렁 저기도 지렁지렁 가득 열린 모습.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령 딸기. 고령 딸기는 가해산의 맑은 물과 풍부한 일조량 또한 오래된 노하우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빛 가득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난 딸기는 색도 맛도 일품이라는데요. 어때요? 탐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확한 딸기를 하나하나 살피며 크기와 상태별로 선별하는데 혹시 좋은 딸기 고르는 꿀팁이 있을까요? 딸기를 고를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색깔도 곱고 상처가 없고 무르지 않는 단단한 딸기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스레 고른 딸기를 차곡차곡 실어주면 어느새 차 안은 딸기가 가득 차고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딸기는 바로 장터로 직행. 아, 그래서 싱싱하고 맛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야, 역시 딸기는 또 4월이 또 제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맛있을 때 우리가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완전 꿀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많이 의미에서 사가 돼요. 제가 네. 많이 사게 있는 다른 사람이 못 사니까 하나만 딱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쇼핑 완료!
1차 쇼핑을 만족스럽게 끝내고 두 번째 쇼핑을 찾아 나선 채영 리포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열심히 장터 구경이 한창인데. 어? 감독님. 여기 사람 많은데요? 저기 한번 가봐요. 저기. 여기 뭐지? 사람들 북적이는 이곳에서 팔고 있는 것은 바로 사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봉지 가득 사과를 사가는 모습인데. 야,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청송사가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사과가 지금 600고지 청송에도 그냥 600고지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단단하고 꿀이 차서 맛있어요. 그리고 당도는 항상 1등하고 있고요. 역시 당도를 1등 해줘야 돼. 600고지인데 1등 할 수밖에요, 그죠? 그런데 사장님 하나 먹어볼까 하고 했는데 이거 약간 썩은 것 같은데요? 썩은 게 아니라 얘는 비 맞아가지고 물이 튀긴 건데 비 맞으면 이렇게 사과가 색깔이 변할 수 있는데 드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난이 사과라고. 이제 전박이 사과라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랑 좀 다르네요. 못난이네요. 그죠? 못난이 사과. 그러면 요거 혹시 맛 한번 봐도 돼요? 네, 있어요. 맛은 그대로라 했잖아요. 맞죠? 네. 당도는 여전하네요. 네. 그냥 모양만 이랬을 뿐이지 아삭아삭하고 사과 좀 나오는 거하고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진짜. 그럼 혹시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시중 판매하는 것보다는 못난이 사과나 이제 전박이는 반값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반값이요? 네. 반값이면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예. 요즘 사과 너무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한 저 요거 하나 주세요.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한 봉지 가득 담아도 일반 사과의 절반 가격인 못난이 사과. 이곳 장터는 경상북도에서 신선도와 품질 등 여러 기준을 두고 직접 뽑은 농가만 참여하기 때문에 가격도 질도 합리적이라는데요. 아무래도 직거래 느낌이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장을 덜 봤거든요. 그럼 좀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을까요? 오늘 제가 참외 맛을 보고 샀는데 참외가 맛이 괜찮더라고요. 예, 철이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참외요? 네. 달콤한 참외를 찾아 나선 채영 리포터. 참외야, 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네, 여기 참외. 안녕하세요. 새노란 빛깔. 보기만 해도 달다 달아.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노랑노랑. 안 그래도 손님이 참외 엄청 맛있다고 추천하더라고요. 네, 한번 참외 한 맛 한번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참외 이거 아삭아삭 너무 단데요? 네.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제가 새벽에 금방 따온 거라 싱싱하죠. 어쩐지 너무 싱싱해요. 네, 참 제가 어떻게 농사 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너무 궁금해요. 초록빛 플립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노란 참외. 참외 중에서도 단연 그 당도가 최고라는 성주 참외. 그렇다면 성주 꿀 참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주는 토양이 비옥하고 낮과 밤 사이 기온 차가 커서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성주 참외가 유명합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녀석들은 아쉽지만 이렇게 탈락. 기계로 선별을 끝낸 후에도 수작업으로 한 번 더 좋은 참외를 골라내는 사장님. 참외는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중간 사이즈에서 색이 진하고 줄이 선명한 게 최고의 상품 료약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수확된 싱싱한 참외가 한가득 실려 드디어 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참외가 왜 이렇게 예쁘나 했더니 사장님이 정성껏 키워서 그랬군요. 그럼 저도 한 봉지 주세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해요. 뜨거운 태양도 우리의 장보기를 막을 순 없다. 알차게 여기저기 장보는 맛보는 시원한 식혜 한 잔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와,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요. 지금 설얼음이라서 딱 맛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사장님 많이 사세요. 저 이것 보세요. 이만큼이나 장보고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물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장터가 좀 기대가 되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생산자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착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대구 지역의 대표 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사은품까지 야무지게 챙겨줘야 진짜 장보기 끝. 네, 오늘 이렇게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장을 봤는데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물건도 너무 좋고 신선하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을 너무 많이 사게 된 거 있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장도 보고 농산물 구경도 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이곳 직거래 장터에서 장보기 걱정 끝! 여러분들 신나는 쇼핑 한번 어떠세요?